네,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쭉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 네, 재밌어 보이나요? 네, 재밌어요. 선생님들 열펌 한번 해보세요. 아이롱펌, 롱아이롱으로.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들어갔어요. 자, 덮으신 다음에 덮어주시고 돌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또 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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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려주고. 자, 와우, 25mm입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좌측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네. 자, 여기서 첫 뜸 한번 드려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와인딩.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네, 이제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천천히 끝뜸을 들이세요. 네, 층이 나다 보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쉬운 우리 그 연예인 덮개가 있어요. 덮개 아이롱, 얘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자, 두 바퀴 됐죠? 자, 살짝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싹 하시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두 판넬로 나눴어요. 우리 고객님이 두상이 작아요. 그래서 두 판넬로 나눴는데, 이쪽 네이프 제가 지금 요 밑에, 예, 맨 밑 처음에는 그냥 한 판넬로 다 잡아서 할게요. 왜냐하면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C컬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네,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자, 지금 연기 나는 거는 저희들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제가 수분 조절 하느라고. 네, 조금 더 드려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 게임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 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가꿍슬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손상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롱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아니면 원장님 샵에 좋은 트리트먼트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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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그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새로 출시된 우리 피카의 메디스캘프 샴푸 3종 세트죠. 네, 이 친구들 또 고객님의 모발의 상태에 따라서 두피의 상태에 따라서 그걸 고려해서 꼭 필요한 샴푸를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좋은 트리트먼트가 없나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샤인 마스크가 이제 출시됐어요. 원장님들이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KEM 데미지 컨트롤 그죠? 중화제 없이 클리닉 매직을 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자,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해서 원장님 샵의 매출이 극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많이 알려드릴게요. 피카 제품을 많이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토이오 샴푸. 예, 샴푸가 세 가지가 출시가 됐어요. 토이오 샴푸, 사이세이 샴푸, 클리닉 샴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 토이오 샴푸는요 두피 스캘프 샴푸예요. 뿌리 볼륨을 주고 싶고 힘이 없는 모발을 이렇게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꼭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한 샴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세이 샴푸. 이건 영양 샴푸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드라이하거나 또 고데기 가지고 우리 매직기 가지고 잦은 열 그 기구를 사용하는 모발에 필요한 샴푸예요. 예, 꼭 필요한 샴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닉 샴푸는 그 말 그대로 클린 샴푸예요. 그래서 큐티클 경화된 것도 풀어주고 또 운동하고 나서 뭐 꼭 필요한 샴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냐면 고객님들의 모발에 맞춰서 두피 상태 또 모발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꼭 필요한 샴푸를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세분화 시켜서 샴푸도 저희가 꼭 필요한 고객님들에게 고객님의 샴푸 모발 상태가 어떤가 두피 상태가 어떤가 그거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샤인 마스크라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엉켜 있는 모발 있잖아요. 엉켜 있는 모발이나 빗질이 잘 안 되는 머리 이런 머리에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 샤인 마스크를 한 펌프만 해서 빗질하시면 빗질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한 펌프만 써보시면 알아요. 이것을 우리 이 샴푸 삼형제하고 마스크 이 친구하고 판매하시면 굉장히 효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일반 원장님들이 샵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굉장한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